이거는 아, 가라. 이거는 얼린 달걀. 얼린 달걀을 얼려? 얼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닮은 날개는 날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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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짝 물에 까져요. 잘 까져요? 계란이요. 살짝 찔쩍 잘 벗겨져. 계란이 왔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노른자를 중심으로 반을 써는 거야. 금 나와라 뚝딱. 아, 이렇게 돼요? 신기한데? 이걸 어디다 쓸까요? 계란 하나씩. 아니, 저거를 지금 저기 판에다 구워요? 얼음 요리.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될까? 과연 궁금하다.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야! 하나가 두 개가 됐네. 하나가 두 개가 됐어. 네, 하나가 두 개가 됐어. 계란 프라이의 그 모양은 다 내고. 그대로 내고. 와, 신기하네. 아, 정말 오늘 아이디어가 많네요. 아, 애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야, 작품이다, 이건. 이쁘다. 맛있겠다. 밥을 했으니까. 또 뭐 찾는다. 완숙 달걀. 달걀 많이 나오네, 진짜. 달걀 설기. 설기? 그 백설기 같은 거 많이 나오는 거. 백설기 같은 설기. 일단 먼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해야 돼. 흰자, 노른자. 아, 쫙 분리해요. 이렇게 채반에 받쳐서 비벼 이렇게 갈아 문대요. 아, 문대요? 문대고 되게 예쁘게 곱게 나와요. 아, 예뻐라. 너무 예쁘잖아. 눈꽃이 내리네요. 이거 믹서로 갈면 이게 이 느낌이 안 나와요. 마요네즈는 흰자의 맛. 흰자의 맛. 에이, 마요네즈? 뭐 이러긴 했는데 나중에 만들고 나서 보면 이 마요네즈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맛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크림치즈. 크림치즈까지. 흰자의 맛. 흰자의 맛. 비비. 저것만 퍼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빵틀에다가. 빵틀에다 넣어요? 빵틀. 근데 애들도 보면은 맛있는 거를 물론 좋아하기도 하지만 예쁜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막내는 필요 없으세요? 어? 막내? 네, 막내로 저 예. 아, 지금 벌써 셋인데, 아들도 하나 있어가지고. 유산지를 안에다 넣어서 먼저 흰자를 바닥에, 두꺼운 건 아닌데 그래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노른자. 층층이 이렇게 싸는 거야. 설기니까. 3층까지 올려주고 4층에 노른자로 덮어줍니다. 아, 예쁘다. 이렇게 찜통에다가 10분. 5분 뜸을 들여요. 아, 오케이.
간단하네요. 네. 어떻게 잘 읽었을까? 하나만 꺼내볼까? 아, 제발 이제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읽은 것 같아. 오!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네. 없어져요. 진짜 넣으면 없어지는 맛인데 녹는 맛이구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글루텐, 밀가루가 네, 안 들어가 있잖아. 네네네, 맞아요. 아니, 아예 없잖아요, 밀가루가. 네, 맞아요. 얘는 이제 이렇게 먹으면 조금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딸기잼을 이렇게 발라서 딸기잼으로? 아, 올렸어요. 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아, 이거 먹어야지. 아, 이거 먹어야지. 아유, 맛있겠다. 맛있다. 약간. 너무 맛있다. 크림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크리미한 막 느낌이. 오. 부드러운 거 위에 또 부드러운 거, 또 부드러운 거. 그냥 녹아요. 어떻게 봐요? 그냥 녹아. 없어져요. 아, 근데 너무 맛있겠다. 아, 배고파져. 아, 근데 이거 봐. 저 위에 체리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막내가 되고 싶다. 오세요. 야, 애들은 무슨 복이래? 애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그렇지, 저거 덮어줘야지. 아, 너무 정스럽다. 너무 좋다.